오늘은 제가 음악에 맞춰 준비한 인트로를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리스 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건축학 개론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진행할 텐데 파트 2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뭔가 수동적으로 제가 드리는 프리만을 보고 배우시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직접 명작을 하셔서 젓가락 같이 비교하면서 좀 실력을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고집하다에 insist on something, insist on something. 주위를 둘러보다 take a look around, take a look around. 신경을 거스리다 get on somebody's nerves, get on somebody's nerves. 무언가를 가시하다 show off, show off. 누구를 화나게 하다 piss somebody off, piss somebody off.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섯 단어를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서 보면 고집하다가 insist on 말고 persistent. She's pretty persistent. 그녀는 참 고집이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stubborn. stubborn 해서 또 고집이 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표현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데 좀 뭔가 문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의 차이들을 비교해가면서 잘 외우시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다에 take a look around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take a look at something 해서 뭔가를 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around를 써서 주위를 둘러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et on somebody's nerves 해서 말 그대로 한국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신경 건드리지 마 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영어에도 어떤 사람의 nerves 신경을 get on 뭔가 자극시키지 마라 그래서 신경을 건드리지 마라 해서 don't get on my nerves 하면 나 신경 건드리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하다는 것으로 show off 그리고 brag about it 또 뭐 boast 해서 상당히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화나게 하다 get somebody angry 를 piss somebody off 그래서 don't piss me off 나 화나게 하지마 라고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들으시면서 영어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제가 드리는 힌트를 가지고 정말 능동적으로 본인의 그런 창의적인 그리고 스타일에 맞게끔 먼저 영작을 만드셔가지고 제 거랑 나중에 비교해 가면서 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해보시는 게 효과를 두세 배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저를 따라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많이 올려가지고 댓글에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저는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추워지기 전엔 끝나겠지. 시작한다에 get started earlier, get started earlier. 추워지기 전에 before it gets cold, before it gets cold. 일단 한번 같이 내려가자. 너도 직접 봐. 둘러보다 take a look around, take a look around. 그 전에 집은 왜 짓는데? 집을 짓다. Build a house. Build a house. 왜냐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드리는 힌트를 가지고 영작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그렇게 영작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꼭 능동적으로 같이 영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 비싼 강남에 사시는 사모님께서 구태여 그렇게 제주도 총구석에다 집을 짓는다는 이유가 그게 뭐냐고. 무엇을 고집하다. Insist on something. Insist on something. 농촌 지역. Rural place.
룰랄 프라이스. 너 말 되게 예쁘게 한다. 그래, 돈지랄이야. 나의 신경을 건드리다. Get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 무엇무엇을 가시하다. Show off. Show off. 돈지랄이면 집도 못 짓니? 사치스러운 취미. Extravagant taste. Extravagant taste. Extravagant taste. 그리고 자랑하다는 뜻으로 flaunt, brags about, 그다음에 show off, boast 등 뭔가 자랑하다는 표현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고 싶은 단어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뭐뭐 할 필요가 없다. Not have to do. Not have to do. 내 돈 갖고 사정하면서 일 시킬 생각 없어. 무엇무엇을 사정하다 또는 빌다. Fake. Fake. 뭐뭐 할 의도는 없다. Have no intention. Have no intention. 아 진짜 더럽게 재수 없이 구네. 여기서 뭐뭐처럼 행동하다. Act like. Act like. 누구를 열받게 하다. Piss somebody off. Piss somebody off. 여기서 더럽게 재수 없이 상당히 힘듭니다. 자,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추워지기 전에 끝나겠지. 여기서 무언가를 빨리 한다면 if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면, 그래서 뭐뭐 전에, 추워지기 전에 해서 before가 들어가서 If we get started earlier,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한다면 Will it be completed? Will it be done? Will it be over? 끝날 수 있겠지? 일찍 시작하면 끝날 수 있다. 그리고 뭐뭐 전에. 그래서 Before it gets cold, 추워지기 전에 끝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영작할 수가 있죠. If we get started earlier, will it be completed before it gets cold, right? 일단 한번 같이 내려가자. 너도 직접 봐. 여기서 일단 한번 어딘가를 같이 내려가는 거고 너도 직접 뭔가를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석을 일단은 First of all, let's go get down there 하셔도 되고 그냥 let's get down there 또는 let's be there, let's get there 하시고 뭐 직접 봐야지 라고 해서 You should take a look around 나왔죠? 주위를 둘러보다.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서 주위를 둘러보자. You should take a look around. 그 전에 집은 왜 짓는데? 저기 그 전에 집을 왜 짓는데?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Why are you building a house? 말 그대로 하면 왜 집을 짓니가 될 수가 있는데 뭔가 좀 공손해 보이죠? 좀 공손하게 좀 표현해 보자면은 If it doesn't bother you 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Can I ask why you wanna build a house? 제가 왜 집을 짓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해서 If it doesn't bother you 해서 아주 좀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뭐 질문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엄태웅의 표정을 봤을 때 아주 좀 불편하게, 좀 불공손하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걸 반영해 보면은 Why are you so obsessed with building a house? 왜 그 집을 짓는데 현안이 되어 있는 건데 아주 불공손하게 묻죠. 그래서 be obsessed with 하면은 어디 어디에 집착하다는 뜻인데 아주 뭔가 현안이 되어 있다 해서 불공손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Why are you building a house? If it doesn't bother you, can I ask why you wanna build a house? Why are you so obsessed with building a house? 왜냐니? 여기서 왜냐니는 그냥 why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지금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mean? 하셔도 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Why do you ask me like that? 왜 그렇게 질문해? 나한테 좀 뭔가 엄태용이 삐딱하니까 Why do you ask me like that? 그리고 한가인의 지금 표정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What's your hidden intention to ask like that? 그렇게 질문하는 숨은 의도는 뭐니? 해서 hidden intention을 저는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mean? Why do you ask me like that? What's your hidden intention to ask like that? 세 가지 표현으로 한번 제가 영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 그 비싼 강남에 사시는 사모님께서 구태 그렇게 제주도 총구석에다 집을 짓는다는 이유가 그게 뭐냐고. 그 비싼 강남이면서 또 제주도 총구석에다가 집을 짓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아주 문장이 길죠.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은 Why does person like you who lives in an expensive neighborhood?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동네에 사는 너 같은 사람이가 주어죠. Insist on building a house. 왜 집을 짓는 것을 고집하는 건데. 그리고 at an isolated place of Jeju Island. 그리고 제주도에서 좀 rural place 하셔도 되는데 저는 isolated place 해서 좀 고립된 지역 해서 아주 총구석을 좀 extreme 하게 좀 강조해봤습니다. 왜 그런 곳에 사니? 그래서 Why does the person like you who lives in an expensive neighborhood insist on building a house in isolated place of Jeju Island? 하셔도 되고 좀 짧게 표현하자면 Why does rich woman like you build a house in a rural place like a Jeju Island? 들어 뭐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너 말 되게 예쁘게 한다. 그래, 돈 지랄이야. 아, 여기서는 제가 앞에 내용을 조금 잘라냈습니다. 왜냐하면 좀 영어 문장으로서 좀 표현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줄이게 된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너 말 되게 이쁘게 한다. 한간이 더 훨씬 이쁘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은 The way you talk is too pretty 해서 네가 말하는 방식이 참 예쁘구나 해서 아주 반어법으로 정말 예쁘게 말한다 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The way you talk is too pretty.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Get on my nerves 해서 내 신경을 거슬린다 좀 그런 거 배웠죠? 그래서 your word 하셔도 되고 your saying the way you say gets on my nerves 네가 말하는 게 나 좀 신경 좀 거슬리네 건드리네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리고 그냥 타동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your word irritates me irritates me 해서 나를 좀 짜증나게 한다 해서 뭐 bothers me bums me out irritates me 하면서 엄청나게 뭐 이런 괴롭히다 뭐 짜증나게 한다 표현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You had better watch your words out of your mouth 해서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해서 조심하는 게 낫겠어 해서 좀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죠. You had better watch your words out of your mouth 하셔도 되고 그냥 watch your words 짧게 말 조심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돈 지랄이야 요거는 상당히 좀 표현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도 표현해 봤습니다. That's money wasting. money 돈 낭비야. 그리고 뭐 I just want to show off my wealthy just my properties 뭐 show off brags about it just brags about it 하셔도 되죠. 그냥 자랑하는 거다. 그리고 좀 다르게 표현해 봤는데 I've got very extravagant taste 해서 아주 사치스러운 취미가 있어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돈 지랄이면 집도 못 짓니? 그래서 돈 지랄이면 집을 못 짓니?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f that's wasting my money 그래 내 돈을 막 쓰는 거면 Cannot I build a house? 내 집도 못 짓는 거야?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좀 더 다르게 해석해보면
If that's wasting my money, it can't not be available to build a house. 집도 available, 가능하다는 거죠. 뭔가 집도 못 짓니? 뭐 가용성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영작하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can은 꼭 붙여셔야 됩니다. if절이기 때문에.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you won't have to do this unless you want. unless가 if not이죠.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you won't have to do this. 할 필요 없어.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그래서 you won't have to do this if it bothers you. 너 괴롭히면 하지 마. 내 돈 갖고 사정하면서 일 시킬 생각 없어. 내 돈을 가지고 beg, 빌면서 일 시킬 생각은 없어. 해서 have no intention이라고 배웠죠? I have no intention to beg you. 너한테 빌 생각은 없어. To have you work on this. 너를 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with my money. 나의 돈으로. 해석을 해보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I have no intention to beg you to have you work on this with my money가 되겠습니다. 아 진짜 더럽게 재수 없이 구네. 여기서 더럽게 그리고 재수 없이 뭐 dirty, unlucky 그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현재 맞게 상황에 맞게 직역해 보면 I don't like your attitude 또는 behavior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제가 아까 힌트 드렸죠? You act like an asshole 해서 미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asshole이 학문이 되겠는데 너 진짜 짜증나게 한다 할 때 상당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배웠던 You really piss me off 해서 나 진짜 일받게 하네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죠. 와우,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핵인싸 키워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She wanted to show off her husband at the party. 그래서 그 파티에서 그녀의 남편을 자랑하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엔 남편 자랑이죠. Show off her husband. 그리고 insist on을 사용해서 We insist on a full refund. 그래서 우리는 전액 환불을 고집합니다. 환불을 요구합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this diet supplement is getting on my nerves. 그래서 이 다이어트 보조제가 나의 신경을 건드리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서 아무래도 not effect, non-effectiveness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을 건드리네 표현했겠죠. 그래서 getting on my nerves 하고 insist on 그리고 show off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꼭 구독과 좋아요를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구성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